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모처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주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이 나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메가트렌드 7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 5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많은 수강생을 보였던 메가트렌드 교육을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4기 때 제약바이오, 5기 때 언택트 관련주, 6기 때 반도체까지 먼저 시장을 앞서 나가는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필살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대한 수강비도 상당히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고요. 이번에도 확실한 주식 강의 또 준비했으니까요. 그 강의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강의는 바로 스마트폰 업종에 대한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전반기에 상당히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오면서 다시 한번 더 삼성에 대한 신제품 출시라든지 또는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추천주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위 5%만 쓴다는 매매 기법, 바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기법까지도 여러분들께 남김없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여주는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강의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기부터 6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매번 여러분들께 추천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추천주들이 남김없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신소재라든지 또는 ST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7기에서도 이렇게 강의료를 뽑아낼 수 있는 진주 같은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기 때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두 가지 기업 모두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큰 수익 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두 가지 기업을 보신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기준이 잘 서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본인에 대한 매매 방법이 없는 분들 또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니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배울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나는 게 바로 초심과 기본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투자, 메가 트렌드 교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는 항상 즐겁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